이곳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단풍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들른 하늘정원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파도 소리에 이끌려 서서히 바닷가로 다가가서 천천히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바다를 마주하고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는 바닷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시원해지고 단순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길을 돌려서 아무도 밟은 흔적이 없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 이렇게 지나온 길에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모래 위에 생긴 발자국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들었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림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발자국들과 함께 모래 위의 발자국 시를 감상해 보세요. 모래 위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삶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저는 오랜만에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처음 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 저는 시의 주인공처럼 인생의 슬픈 계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니 정말 제 인생의 길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실감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 형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좋은 열매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런 도움 없이 나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모든 사건은 트라우마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받을 대상이 부재하다고 느끼거나 혹 그들이 함께 있어도 내 아픔을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남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 통과해 주세요. 앞서 나온 시의 내용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길 소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